공연에 앞서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전방에 태극기를 어째 날로 쬐깔아진다. 조태 차렷! 하지마! 집에 갈 거야! 하지 말라고? 쉬어! 쉬어! 얼굴만 안 예쁘게 생겼습니다. 제가 어디 간다! 차렷! 곱게 되요!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광양 매화꽃 축제를 찾으신 고객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엿을 먹일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짧게 갑니다. 자, 애국가는 음악에 맞춰서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바로 짧게 갑니다. 그러면 순국사절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뵙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까지 맛있는 호박죽도 못 잡수시고 돌아가신 분들께 대한 묵념. 묵념 시작. 짧게 갑니다. 뭐 공연에 앞서서 여단나 먹고 했으면 쓰겠는데 하나에 3,000원, 두 개 5,000원. 소생 아미세 노래한다 부른 동안만 살짝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만 사랑해 주십시오. 자,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객 여러분들이 모여졌으니까 테마의 술단의 정식적인 공연 이번에 모실 분은 우리 음악 가봅시다. 뮤직 스타트 송 하세! 박수 치고
감사해. 감사해. 저 내가 연극을 하려는데 우리가 옷깃만 스쳐도 인형이고 목소리가 잘 잡힐 때문에 내가 선물 하나 줄게. 요즘에는 각서를 관리한 새끼들도 많아요. 이래라 저래라 이 식으로. 내가 오래만 하고 각서를 때려치려고 그러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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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목소리가 너무 섹시했어. 이야. 사람이 그런 거야. 내가 마이크 대줘서 내가 하라니까 아 못해도 하잖아. 엄마는 내가 잘 안 하고 있으면 여시라도 하나 주지. 엄마 내가 여자면 줄 테니까는 이거 네가 해. 시작. 못 알아 나왔냐? 못 알아 나왔어. 그것도 못하면 못 알아 나왔어. 다리만 쫙 벌리고 있고. 제가 이제 그 연극을 하려면은 상대 여기 있어야 돼. 어차피 내가 다른 사람 골라도 안 도와줄 것 같고 저 의자에 앉아 있으면 내가 연극을 하는데 한 번만 도와줘. 그대로 그냥 그대로 오면 돼. 그냥 그렇지. 박수 한번 쳐줘. 참고로 이렇게 여자는 거기 앉으면 돼. 거기. 여자는 남자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렇지? 여자들이 어떤 여자가 착한 여자? 오늘 만나서 오늘 주는 여자가 착한 여자. 더 착한 여자는 자기가 안 될 때는 다른 친구를 붙여주면 돼. 어떤 여자가 나쁜 여자냐면 줄뜨렁 말끔하고 저렇게 술 얻어먹고 남자 돈 쫙 받아먹고 모텔 가자면 도망가는 자들. 술 개 같은 놈들이요. 아니 그거 형이 오늘 거 당할 것 같아요. 여자 세 명의 시골 집을 어떻게 치겠냐고요. 남자 하나 할 수 없고 자지도 몰라가 생겼고. 저 이제 연극의 대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사는 집이 원래 어디 돼요? 외관. 그럼 성이 아니니까 괜찮다. 이제 원래 그 대사가 어떻게 되면 둘이 나랑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이 나를 보여버리고 그 외관에 간 동기를 물어볼 거야. 그러면 무조건 당신은 나이크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대가리로 대답을 해. 1번이 뭐냐면 무조건 아니 아니. 그렇지 그렇지. 2번이 뭐냐면 알았어 알았어 그것만 잘해줘. 그리고 잘해주면은 우리 그 이 참여축제 추진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함께 참여해주신 분에게는 선물 주라고 해서 가시는 일 한 대가 다 있네. 박수가 잘했다고 박수가 나오면 그거 하나 드릴라. 자 심사 잘해주세요. 간다 실어간다잉. 내 말을 잘 생각해야 돼. 야, 음악은 그 원래 내가 저 아까 저 일산댁을 저 젊은 세댁을 찍으려고 해서 저기 먼저 님을 할 건데 조금 연식이 됐으니까 미아리 고개로 깔아줘. 잘 찍어 그러고 잘 찍어. 가서 신랑한테 애간에 있어? 사업해? 신랑이? 부자야? 후보 조사를 해봐야지. 니한테 안 물어봤어. 우리가 혹시 말 안 먹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조용히 해라 이 새끼야. 음악 틀어 이 새끼. 폼 잡으면은 지금 시간 간다. 빨리 좀 하나 더 나와야 돼. 한마는 이 세상 이 야속한 세상 평정심 없이 욕을 먹고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 고대강실 높은 집에 부귀영화 누리며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면은 이놈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어. 이 모양 이꼴로 이 신세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렇게도 잘 나갈 때는 이 세상 남자 다 찾아봐도 나 같은 남 없다 그러더. 내가 이렇게 결백이 되고 나니까는 당신이 나를 버리고 그 머나먼 땅 외가래 갔어. 그 양반하고 사니까 그렇게 좋았어. 고마워요.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아무 대답을 못했었는데 얼마나 쪽팔렸을 때. 내도 당신 떠나고 가서 많이 많이 후회했네. 그때는 힘들게 살았지만은 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금 대기업 사장은 아니어도 내 조그만한 중소기업 하나 차렸네. 봐봐 우리 직원들 인사해 이 새끼들아. 인사 받아주고 당신이 그렇게 떠났지만은 내가 이제 당신을 용서해 준다면은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있어? 야, 나도 이제 당신이 원한다면은 저 하늘에 떠 있는 다리 어딨냐? 그냥 있다 그러세요. 저 다리를 따다드리라면 따다드리라. 당신이 떠날 때 이렇게 꼭꼭 잠겨놓은 거 이거는 언제 열어줄 거야? 오늘 책에 가서 너희 봤어? 여보! 뭐다 관전이냐? 아니 부를 때 와 멍청아 그만 멀지 말고 멈춰서. 텔레비 보면 마지막 여보 그러면 딱 오잖아. 잘 보고 쓰레기 사람을 뭐 외관에서 오느라고 무척 힘들어. 입에 먹고 잘 찍어야 돼. 신랑한테 딱 꼴대기만 하면 탁 안을 거거든. 갑자기 있잖아. 갑자기 있잖아. 친구야? 우리 친구들이 다 일러.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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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에 와. 이렇게 너무 설치지 말고 분위기 잡고 아무리 슬리퍼 안 신었더라도 좀 무드를 잡아보게. 괜찮아. 슬리퍼면 어때? 나 당신 그 얼굴 자체가 비어요. 이게 슬로우 비어요. 이렇게 나는 포옹하는 거야. 이만치 와서 찍어보면 제가 얼굴을 찍어야지. 아, 이쪽으로 쪼글고 앉아서 찍어야지 뭉치가 안 보이네. 잘 찍으라. 여보 아니 세 번째 세 번째. 너무 서두르지 마라. 다시 부를게.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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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새까 언제 떨어질래? 내가 지금 일 났네 싶어 안 떨어진다네. 내가 하고 있어. 장사하지 말고 왜 하고 있을까? 흥분되나? 퇴근할까? 고생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저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선물 들어오는 거 가스대니한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주는 거 아니에요. 참여 축제 추진위원회께서 후원들은 가스대니한테를 드리겠습니다. 열어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가스레인지 안 되죠.
나하고 저 그러면 할라면은 자 이게 바르고 하는 거야. 통빛 크림이네. 에 알았어 알았어. 피로 안 타가지고 씨가. 알았어 알았어 사람이야. 알아두자 씨가. 야 여자나 보자 여자나. 나는 왜 이렇게 여자가 걸려도 독한 것들이 걸린다. 가자. 아무리 빨리 준비됐으면 주세요. 문 좀 주시오. 아유. 결혼
아니 나는 지금 나는 키가 적어서 나는 안 맞아도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안 맞지. 안 맞아. 야, 너 한 번 더 해봐. 아, 나 다른 사람도 다 맞아. 왜 그런 거야? 오빠야, 오빠야, 잠깐 좀 와. 왜, 왜, 왜? 앉아있는 사람, 앉은 대로 사이즈 맞고. 어, 왜 그런 거야? 야, 이렇게 그래서. 어, 그건 어떻게 해? 있잖아. 지금 지갑을 더 손들어간다. 저기 이쪽 아버지가 너무 표정이 야, 너 아버지한테 아이고 너무 너무 들이댔어. 내가 노래를 못했어. 노래를 못했어. 아버지 표정. 야, 야 우리 재연을 해보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 나한테 해봐봐. 아버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너 해봐봐 나한테. 계속 해봐. 부담스러워. 엉덩이냐고 좀 크냐고 이만해야 이만해야 이만해. 어? 야 세숫대야 말이야 엉덩이냐고. 아니 그리고 세상에 나도 노래했는데 나는 한나도 안 좀 2년만 주네 개 같은 놈만 주네. 어. 응. 꽂히다 안 되면 어쩌냐. 어떻게 막 꼬집어. 아버지 밑에 꼬집었어? 중요한 건 뭐냐? 기적이 생기차가 간이 안 아무 간이 안 와. 얘네 들어. 아이고 진짜 이렇게 주팔자는 자기 몸을 정말로 망가뜨리면서 어? 온몸으로 던져가지고 아, 이렇게 공 여러분 한번 웃겨드리려고. 아이고 저도 엉덩이 한번 할게. 나는 들어줄래요? 나는 안 뛰어져. 안 뛰어져. 왜 이게 안 돼? 캥거루 나는 안 되네. 그게 캥거루 저 진짜 잘 돼. 진짜 저, 아 이제 들어갈래. 아, 누가 만 원만 나도 주면 좋겠다. 그치? 오빠 줄래요? 나 갈까? 받으러? 어? 뭘 너를 줄 거냐? 나를 주지. 니 개밖으로 거치네. 나중에 왜 각시가 주지 말래야? 아니요? 어. 그래 어머나. 일이 놔주래야 나. 놔준대. 감사합니다. 어떻게 했어 오빠한테? 오빠한테 오빠한테 어떻게 했어? 너는 그러니까 오빠가 안 주는 거야. 오빠 아무나 줘도 괜찮아요. 감사해. 내일 온대 너는. 많은 아이고 웃겨. 우리 주팔자 계속 이제 이번에 아파트랑 한번 신나게 한번 더 불러.
뭐가 제일 잘 어울릴까? 그냥 담한 게? 내가 주둥아리 깍동하는 노래 생각해. 네, 세 곡, 내려서. 세 곡으로 하고 가야 되는 거지. 네. 왜 네가 박수? 여러분 잘하라고 박수 한번 받으세요. 잘해. 경례. 경례.
철옥이 깡통 내면 가겠습니다. 자, 선수 입장. 긴 거 여기 들어. 아, 이거 다이 먹기는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고 볼매 볼매. 그렇지? 이뻐졌어? 좀 수술한 거예요. 원래는요, 원래는 못생겼는데 좀 수술하고 요게 이제 뜯어 고치는 게 이제 2천만 원 들어간 거고, 비껴봐 이제 요게 1억 들어간 거예요. 야, 이렇게 난타를 한 거 보니까 우리 가족 난타 같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 딸, 아들. 자지가 뭐냐, 애들 때는데 지랄 여기 미성년자 있잖아, 미성년자. 죄송해요. 우리 나이가 서른이요? 아니, 뭐 지금 중학, 고등학생 같은데 서른. 하던 말하고. 몰라, 뭘로 지난가. 아, 아리랑 댄스. 여기서 앵콜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합니다. 여기서 노래도 좋지만은 우리 또 테마 예술단이 제일 잘하는 게 난타입니다, 난타. 여기서 아리랑 댄스로 노래를 해가지고 박수 많이 나오면은 세 곡짜리로 줍니다, 세 곡짜리. 박수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나? 네. 오늘 밥 안 먹고 나왔나? 다 같이 박수하고 함성! 박수! 아, 이거 해야지. 자, 다 같이 손 위로! 제이하고 같이 합니다.
갑니다. 조령이 하고 라이 하고 장구 복쇼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닮아도 이제 몸을 한번 풀어봅니다. 닮아야 하기 전에 내가 부탁한다 할게. 예? 너는 일단 등치가 크잖아, 그치?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려면 막 돌아다니게 이렇게. 예? 그렇지.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 예? 열심히 하게끔 중심이 어지금도 다 태어나지라는 거. 자, 우리 닮아 한번 씩씩하게 한번 출발을 해보랍니다. 야야, 불 또 떨어졌다. 아니, 지금도 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도 다. 그러니까 평소에 불공을 좀 신경을 쓰고 말아놔라, 그지? 신경 좀 이빨 좀 써줘. 그리고 뭔 기름 한 방울 진짜 안 나는 나라에서 기름을 한 통이나 쳐 붓고 지랄이야. 오늘 등치 항상 네가 등치가 있으니까 그거 다 먹을 것 같아. 자, 가봅니다. 예. 자, 우리 어린이들은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자, 물을 먹는 달마리.
박수가 필요합니다. 바람의 방향을 잘 보고 해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아시는 사람 잘 드시라고 우리 달달다 멋있게 한번 허공에다 불을 한번 뿜어보도록 합니다. 준비하시고 아까 내가 뭐라 했냐? 보라색이라고 이 뚱땡아! 그게 다 움직인 거예요? 야, 막간을 이용해서 요 올라와. 올라와서 귀엽게, 앙증맞게 춤 한번 보여줘라. 우리 달마 댄스 한번 나가봅니다. 춤추라고 이 뚱땡아! 아, 짱구 한다고 그냥 올라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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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그러면 이번에는 달마야 허리를 한번 허리춤을 한번 보여줘. 네 필살기 허리춤 배는 배 말고 허리. 아, 그거 허리요? 자, 저변 꺼지시고 자, 이번에 뭐 한번 보여주시랍니까? 어째 불이, 야, 불이 어째 쬐까리지냐? 어? 속이 좀 묻혀버려. 아이고, 등치는 3만원 놈, 불봉이 요매는 것이 뭐냐, 요매는 것이. 내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하지 마! 오늘 아 불복을 안 받아서 우리가 야 긴장됐지. 아니 그리고 입에다가 끊는 거 뭔 지랄 났다고 입에다 끄고 다시 붙여. 에이 그거 한번 시켜. 그리고 이번에는 그 어르신들도 계시고 이제 그러니까 대가리도 한번 찢어봐. 예? 그 한 거지. 어. 자, 그래 열심히 하다 보면 된다. 자 이번에 새로운 미역이 개발했습니다. 어저께 처음으로 여기서 선보인 대가리 지지기. 맞추고 맞추고 대가리 지지라고 지방 내가 그렇지. 박수가 필요합니다. 야 대가리만 지지지 말고 딴 데도 좀 지져봐라. 야. 아니 봐봐. 그리고 부탁하잖아. 그리고 대가리 지을 때 뜨겁잖아. 그러면 뜨거운 표정을 짓고 막 대굴대굴 굴러다 댕기고 그래야 아 뜨거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초전적스럽게 지지고 댕기네. 니가 뭐 깡패냐. 이? 이번에는 잘 잘 좀 한번 해봐. 아픈 표정 잘 지어. 그게 관건이야. 아프면 인상도 쓰고. 아, 박수야, 딱 풀어갔다. 인상 써, 인상! 아프, 아이, 뜨거워!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어째, 무시가 어설프긴 한데 잘하긴 해. 인상 쓰라고, 그래! 일단 사람을 째려봐! 지지려고 방수가 필요합니다. 무슨 쬐까는 것이 못 든다고 입에다 넣었다 뺐다 지랄이야. 이번에는
이번에 한번 멋있게 불러드려. 이름 많으니까 많이 먹어. 이거 정을 때 기름이 넘어가면 신체에 안 좋답니다. 여러분을 한 번 더 웃기려고 열심히 합니다. 박수가 필요합니다. 야, 마지막에 안 나간 건 뭐냐? 침이냐? 아이고, 연발로 나가본다. 입에다 꺼, 일단. 일단 꺼봐, 입에다가. 누라고, 입에다가! 무서운데. 쬐까는 건 잘 놓쳐, 뭐. 그래, 무서워. 야, 그래, 응? 어? 마지막은 네가 꺼, 이 새끼야. 아니, 나는 목이요. 언너 꺼봐. 이야, 이거 닮아 잘했지요? 불쑥 배운 지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어설프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사람은 아무나나 그냥 시원하게 한번 모셔드리겠습니다. 노래! 현재야! 차리야! 경례! 자, 같이! 호박지 마시고 오래오래 만성하시길 바라고
박수 주신 분들, 잘한다 해주신 분들은 앞으로 한 70년만 더 사십시오.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아니 그냥 지금 보니까 젊은 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 20년만 살라고 그러면 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에 담긴 가사가 제 노래 인생을 담은 그 가사 말입니다. 모증애의 인생.
감사합니다.